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그럼 오늘은 역사 유물 관련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게 어디냐?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2000년 전 진한 최고 지배자와 부장품을 만나다. 우리 예전에 마한, 변한, 지한, 진한 이거 외우긴 엄청 외웠는데 그 유물 같은 거한 번도 뭐본 적도 없고 그죠? 관심도 없었는데. 이런 게 열린다고 합니다. 국립 대구박물관 테마전으로. 예.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한번 보자. 어떤 부장품들이 있나? 예. 지난 최고의 지배자래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와, 이게 무덤인 것 같은데 보면 뭐 칼집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경북 경산 양지리에 있는 2000년 전 무덤에서 인골과 치아가 나왔다. 와. 오. 유골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DNA 조사에서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지만, 인골 연구를 통해서 무덤의 주인은 성장기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20대 남성으로 추정됐다. 그러면 지배자 계층은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최근이네요. 금속 무기, 57 제품, 오, 이거 신기하다. 57 제품이 있네. 그다음에 또 중국제 거울 등 다양한 부장품과 함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경산 양지리 유적 1호 널무덤의 주인이다. 목관묘인데, 이제 목관은 다 부식됐나 봤죠? 그죠? 야, 신기하다. 중국제 거울도 나왔대요. 벌써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국립 대구박물관과 성립문화재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뭐 이런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이런 단체에서 18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아직 안 끝났군요. 여러분 이거 관심 있으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국립대구박물관 테마전시실에서 테마전 떴다 지배자 새로 찾은 2000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을 개최한다. 그래서 일부 양지리 널무덤을 통해서 본 지난 사회의 이모저모에서는 발굴 조사와 출토 유물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2000년 전 진한 사회의 모습을 소개한다. 야, 진짜. 와, 이렇게 옛날부터, 그죠? 우리나라 남쪽, 경상도 지역에, 그죠?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건데. 신기합니다. 그쵸?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자세히 모르지만 이런 유물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추측하는 거겠죠? 예. 무덤 주인의 실체와 항아리 속에서 발견된 복숭아 씨와 참외 씨에 관한 내용도 전시한다. 그때부터 벌써 복숭아, 참외는 있었네. 그죠? 2부에서는 널무덤 유물 가춤새에서는 무덤 축조 과정과 부장품을 선보인다고 하고요. 또 오칠한 칼집에 넣어둔 철검, 청동검, 중국제 거울, 쇠도끼, 청동단추, 부채. 이거 보이면 이게 오칠한 지금 그거 같죠? 그죠? 야,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네. 예? 신기하네. 여기 쇠 같은 건 조금 이렇게, 그죠? 부식된 것 같은데, 오칠한 거는 역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신기하다. 그래서 3부, 요괭에서 찾아낸 보물에서는 망자의 허리 부근 아래에 판 구덩이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금속 무기류를 조명한다. 망자의 허리 부근 아래에 판 구덩이, 요괭. 이런 거 같죠? 여기 그쵸? 허리 부분 여기 아래에 들어 있었나 보죠? 여기 지금 여기 그쵸? 요괭인가 봐요, 그쵸? 여기 머리 쪽인 거 같고 그죠? 신기하다, 그쵸? 그래서 오칠한 투겹창 집에 꽂힌 채 발견된 두 자루의 청동 투겹창 나무자루에 끼우는 창이죠. 중국 동전인 우수전 26개로 장식하고 오칠한 쇠 꺽창 집에 전시된다. 중국하고 교류가 있었나 봐요. 그죠? 신기하다. 그래서 출토 유물의 질과 양이 최고 지배자의 면모를 보여주지만 당시 사회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렇죠? 그럼 이게 통치자의 그거라고 한다면 성장기에 왜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을까요? 여기 지금 이 지배자의 이 무덤에서 나온 인골이. 그렇죠? 곧 미스터리네요. 그죠? 보통 지배자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래도. 그렇죠? 그것도 좀 미스터리네. 아, 이거는 거좀속 시원히 누가 밝혀줬으면 진짜 좋겠네, 그죠? 근데 무슨 기록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죠? 그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최고 지배자의 무덤의 전시회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네. 혹시 근처에 계신 분은 한번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